자, 이제 350페이지 공유죠. 의인은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가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양거리 이번에 가지고 공유의 성립변수에 공유의 예가 나오거든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의 소유 형태인 합유와 법인 아닌 사대내 소유 형태인 총유를 뺀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가 뭐죠? 공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공유가 아닌 것은 물어보면 조합이나 법인 아닌 사단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유자의 지분이 나오는데 가번 지분의 비율이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달리 정할 수가 있고요. 나번 지분의 내용에서 1번 소유의 비율이란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지분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그것은 목적물의 어느 부분에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중몇 분의 몇의 식이라는 관념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판례는 공유라는 것은 결국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유 지분은 결국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예요. 그렇지만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고요. 따라서 만약에 공유 지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고요. 또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지분의 처분의 주장해가지고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죠.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을 가지고 목적물 얻으려 전부를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란 지분이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은 지분의 탄력성 해가지고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유자 중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공유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국가다의 예외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누구 거가 돼요? 국가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갑을병의 공동 소유인데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을의 지분이 국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가 돼요? 흡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서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 해가지고 판례들이 빠바바박 나오잖아요. 그죠? 빠바박 나오단 말이죠. 그래서 요 판례들을 공부하는데요. 판례를 읽어보면 또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판례를 깨알같이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사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적어볼게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하고,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뭐로 하죠? 과반수로서 하고,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아까 했죠. 그죠? 두 가지 보자 말이죠. 사례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한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이 공유하는 요 토지를 불법으로 뭐 하고 있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첫째, 이때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반환을 청구하려고 할 때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하니까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어디를 청구하냐면 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반환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다만 이 병이 불법으로 점유한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다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2분의 1만 청구하는 거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좀 최근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요 갑이 둘로 나눠볼게요. 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갑이. 또는 갑이 2분의 1만 점유하고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을은 갑에게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을의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갑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든 갑이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든 을의 지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뭐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전부를 점유하든 반을 전부하든 2분의 1에 대해서만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가 있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갑이 요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거나 아니면 갑이 토지의 3분의 2 일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공유물에 관한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고 있다면 어떻게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것인지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이 내가 다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분의 2만 쓰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반인 경우와 과반수인 경우에는 이게 권리가 큰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 드라마 보면은 기업들 보면 50%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 50.0001% 지분을 가진 사람하고는 뭐가 되는 거죠? 천지 차이예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형하고 동생하고 지금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그 일본에 있는 기업이 지금 그 형의 지분이 딱 50%예요. 그러니까 동생보다 많아요.
동생보다 많긴 많은데 딱 50%니까는 실제로 이게 50%나 10%나 7%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권 행사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주식 한 주를 증여받아요. 주식 한 주를.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주식을 한 주 증여한 것이 유효하다면 이제 그 형의 지분이 뭐죠? 과반수를 넘으니까 롯데그룹 전체 운영권이 누구한테 가요? 형한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뭘 재판 중이냐면 동생 측에서는 신교회 회장님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얘기니까 증여 지식 한 주 못 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그 만약에 그 주식에 한 주가 얼마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주에 따라서 롯데그룹 전체 운영권이 뭐죠? 경영권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50%의 지분과 50.00001% 지분은 뭐예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50%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50.0001% 과반수를 넘었다면 그때는 반도를 어떻게 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최근엔 또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내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현재 병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 점유라면 을도 병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요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용 수익을 허락받고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이용행위로서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다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임대차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병은 적법한 뭐예요? 임차인인 거예요. 따라서 병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병의 이득도 적법한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갑이 병으로부터 차임을 혼자 다 받고 있다면 요 을은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뭐만 청구할 수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사례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 대부분 다 설명드린 거예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페이지 354페이지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답은 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5번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단독으로도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분권에 대한 반환 청구고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유관계에 대한 반환 청구고요.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할 때는 갑과 을이 함께 해야 되겠죠. 따라서 공유관계에 대한 반환 청구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하는 것이 이때는 어떻게 해요? 공유자 전원이 참여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헷갈리면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6번에서 공유물의 분할이죠.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분할 금지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요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할 것이죠. 다시 한번요.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또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죠. 좀 내용에 대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을은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해요. 자, 공유물의 분할이 자유롭다는 말은 갑은 분할하고자 할 때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을은 거부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갑이 분할하자 그러면 을이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 땅이 지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분할하자 그러면 을이 분할 못한다 짜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땅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협의 분할이라고 해요.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잘라가는 것 현물 분할. 또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갖는 걸 우리가 대금 분할. 또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을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땅을 진짜 요렇게 갑과 을이 잘라가졌다. 이게 뭐죠? 현물 분할. 제3자 병에게 팔고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나눠가졌다. 이게 뭐죠? 대금 분할. 아니면 갑이 돈을 땅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배상해줬다. 이게 뭐죠? 가액 분할 또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볼 것은 현물 분할은 교환이에요. 대금 분할은요. 가격 배상은 뭐냐면 매매예요. 현물 분할이 왜 교환이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갑의 공유 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죠? 을의 지분도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라가지면 결국은 을의 땅에 있는 갑의 지분을 이쪽으로 몰고요. 갑의 땅에 있는 을의 지분을 이쪽으로 몰겠죠? 그러면 상호간에 뭐가 있는 거죠? 재산권의 이전이 있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죠? 교환인 거고요. 물론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돈 주고 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매매가 되겠죠. 자, 이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자, 협의 분할은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협의 분할이 됐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 왜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요. 이에 반해서 그 다음에 또 교환 아니면 매매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는 사후 간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담보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끝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 재판상 분할이 결국 뭐냐면 형성 판결인 거죠. 자, 우리가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형성 판결이라고 했고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협의 분할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만 재판상 분할은 형성권에 기한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 주의 바라고요. 물론 재판상 분할도 뭐가 원칙이냐면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기가 어렵다면 법원은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경매할 것을 명령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대금 분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좀 조심할 점은 두 가지예요. 아, 두 가지. 첫째, 한 가지인데. 첫째,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형태든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을에게 돈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잖아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뭐가요? 협의가 성립됐으니까요. 다만 법원에다가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 청구하지 못합니까? 재판상 분할은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분할의 방법 해가지고 우측에 내용이 나와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협의에 의한 분할, 재판에 의한 분할이 나오고 넘겨보신 판례들이 드럽게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 물론 재판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협의 분할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분할의 효과 해가지고 A, 공유자 사이에 담보 책임을 발생한다. B, 분할의 효과는 과거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 있죠. 요 판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각 지분이 2분의 1인 토지가 있어요. 요 토지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 속에서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다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마냐? 반만 설정된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 상태에서 현물 분할이 이루어져서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이 되더라도 이 저당권은 여전히 이 토지 전체에 다 효력을 미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대한 권리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갑을의 공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이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어디요?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의 설정제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 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그러면 갑의 지분이 5분의 3 과반수를 넘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사례가 나올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례가 있죠.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하죠. 그죠? 왜요? 갑의 지분은 5분의 3. 뭘 넘었어요? 과반수를 넘었으니까요.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
탁구의 을과 협의 없이 X툴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1과 2번은 맞는 거죠. 2번. 을이 자, 을의 지분은 뭡니까? 5분의 2. 가반수가 안 되죠. 갑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그러면 적법하지 않죠. 그죠? 을의 지분은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2니까.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베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죠. 왜요? 을의 지분은 5분의 2 가반수가 안 됐거든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토지를 일부든 전부든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의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자, 이거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5번은 뭐죠? 맞는 지분이. 따라 틀린 것은 뭐죠?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7번 구분 소유적 공유 다른 말로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자 개념이 이런 겁니다.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 가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가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뭐를 공유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고 상호 명의 신탁이란 말이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자고요. 명의 신탁이라는 말은 이름을 빌리는 계약이잖아요. 그럼 상호 이름을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자고요. 지금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부상으로는 을의 지분은 토지 전체에 있는 거고요. 갑의 지분도 토지 전체에 있는 거잖아요. 등기부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뭐죠? 여기까지만 갑의 거, 여기부터 뭐죠? 을의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상호간에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름을 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걸 우리가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등기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공유해.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이. 대외적으로는 공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 자기들끼리는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 다른 땅이고 대외적으로는 공유라는 말은 제3자에 대해서 뭐죠? 공유고 왜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등장인물을 조심하시면 돼요. 만약에 갑과 을 두 사람만 등장했다면 이 땅을 뭐죠? 별개 땅이라고 이해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병이나 정이나 제3자가 등장했다면 이 땅을 뭐로 이해하시면 돼요? 공유로 이해하셔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 명의 신탁 구분소지 공유는 결론은 뭐죠? 지들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뭐가 되죠? 공유. 이게 뭐죠? 결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불가적이죠. 왜 구분소유적 공유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이미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분리된 땅이죠. 별개의 토지죠.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뭐 할 수 없겠어요?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자기들끼리는 뭐죠? 분할된 땅이니까.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문제는 이것도 결국은 지들끼리는 뭐죠? 별개 땅인 거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 볼게요. 갑은 자신의 X토지의 일부를 특정 Y 부분 특정하여 이 뭐죠?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갑과 을의 땅은 뭐죠? 분리된 땅이죠. 근데 대외적으로 뭐 한 거죠? 공유한 것입니까? 공유로 등기한 것입니까? 대내적으로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인 거죠.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1번. 을은 갑의 동의 없이 Y 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X죠? 그죠? 을과 갑은 이미 뭐죠? 분리된 땅이니까. 3번. 을이 Y 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이다. X죠? 자, 을이 왜 Y 부분을 점유하게 됐습니까? 매수했죠? 매매죠? 그러니까 뭐죠? 자주점이죠. 4번. 을이 Y 부분이 아닌 갑수의 토지 소유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이 성립한다. X에. 좀 이따 우리가 볼 건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의 땅 위에다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할 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5번. 을이 Y 부분을 불법 점유하는 병에 대하여. 자, 제3자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죠? 공유니까 단독으로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에게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병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합의가 나옵니다. 합의는 다한 겁니다. 의의가 뭔가요? 동업과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뭐죠? 합의죠. 합의의 성립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업자다, 조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합의 관계에서 갑은 합의 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공유와 마찬가지죠. 나번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공유와 마찬가지죠. 다른 점 뭐냐면 답은 합유 지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물의 분할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고. 오른쪽 메뉴에 있는 판례는 뭐겠습니까?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우측에 대표이제 풀어보면.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명, 단독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전부가 뭐입니까?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입니다. 2번. 보존행위는 뭐죠? 단독이니까.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이하게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 이상이면,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귀속된다. 맞아요. 왜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나요? 자, 우리가 법률행위면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할 필요가 없죠? 합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죠. 법률에 뭐가 있어요? 계약과 단독행위. 그래서 공유 지분을 포기하든 합유 지분을 포기하든 포기는 뭐가 돼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등기하여 효력인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조합체 해산으로의 합의는 종료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3번.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가 되죠? 총유인데 항상 교재 내용을 보기 전에 항상 잊지 말 것은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2번 총유 관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나번에 가지고 보존행위 및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 및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4번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다니면 권리가 있고 관두면 뭐죠? 땅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가 나오죠. 작년에도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아, 작년에 나왔나?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올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요새 신천지지 뭐니 난리가 나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 정파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는 가장 일반적인 정파가 뭐죠? 장로고 감리고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실제로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김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요김 목사라는 분이 총회 축하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요. 갑자기 더 이상 장로교를 안 하고 감리교로 간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종파를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같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던 김 전도사라는 분이 어떻게 화딱지가 난다고 신앙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장로교를 고수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이러는 바람에 신도들이 나뉘어요. 그래서 김 목사를 따르시는 신도분들이 70%고요. 김 전도사를 따르시는 분들이 30%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김 전도사 측이 교회에서 축출이 돼가지고 고수부지에서 천막 치고 예배 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김 전도사 측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고 총유인데, 총유는 뭐가 없죠? 지분이 없잖아요. 관두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김 목사 측의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가는 이 행태가 만약에 교회를 탈퇴하는 것이라면, 원래 교회를 뭐예요? 탈퇴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교회를 비워줘야 될 사람은 김 목사 측이 아니냐 해가지고 김 전도사 측이 김 목사 측을 상대로 교회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굉장히 재판 오래 했는데,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 교회가, 이런 얘기죠. 제목을 써야죠. 자, 신도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했을 때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에 대해서 원칙. 탈퇴하면 땡인 거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잔존고인들의 총유가 되는 거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김 전도사 측이 이긴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만 예외,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했다면,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2.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고, 잔존 교인들은 권리가 없다라고 판시하게 됩니다. 이유는 8기념에 나와 있는데, 3분의 2의 찬성이 있다면, 이렇게 정파를 바꾸는 것도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 사례처럼 탈퇴한 교인이 70% 3분의 1을 초과했다면 요 교회 재산 누구 거죠? 탈퇴한 교인들인 김 목사 측 거기 때문에 명도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여기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회 재산은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도 아니면 뭐요? 네거 아니면 내 거예요. 원칙 잔존교인 거 아니면 뭐죠? 탈퇴한 교인 거라는 것은 교회 재산은 신도들이 뭐할수 없어요?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만약에 신도들이 탈퇴한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된다, 신도들이 나눠 갖는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다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면, 뭐 3분의 2까지 물어보지는 않고요. 교회 재산은 뭐할수 없어요? 나눠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총유인데, 뭐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대표지가 나와 있죠.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죠.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니까요. 4번.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의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X입니다.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죠?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지상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